정유진 선수가 자 바싹 달아붙으면서 결국에는 수비를 해냈고요. 자 우당탕탕 자 여기서 뺏어냈습니다. 중단 인터넷고 자 왼발로 돌려냈고 박스 안쪽에서 여기서 슈팅! 오! 들어갔습니다! 자 선제골을 득점한 건 충남 인터넷고 스코어 1대0 충남 인터넷고가 앞서갑니다. 자 결국에는 자 박스 안쪽에서 자 공격의 고삐를 치지 않은 충남 인터넷고 결국에는 득점에 성공합니다. 자 오른발 클리어링 앞쪽까지 연결이 됐습니다. 자 좋은 패스 연결됐고요. 오른쪽에서 툭툭 칩니다. 자 박스 안쪽에 선수가 있는데요. 중남 인터넷고 안쪽까지 슈팅! 오! 들어갔습니다! 중남 인터넷고 자 스코어 1위 앞서갑니다. 자 주장 김지현 선수의 오른발 다이렉트 슈팅이 나왔습니다. 자 오른쪽에서 연속해서 자 좋은 돌파를 보여줬던 충남 인터넷고였는데 결국에는 박스 안쪽에 김지현 선수에게까지 연결되면서 자 구석으로 오른발 다이렉트 슈팅이 빨려 들어갔습니다. 유격수들의 전방 압박 시도하고 있는 충남 인터넷고 결국은 뺏어왔습니다. 충남 인터넷고 자 뺏어냈습니다. 정보고 자 안쪽까지 연결 잘 연결하고 있습니다. 김지현이 오른쪽을 봤습니다. 박스 안쪽까지 연결됐습니다. 슈팅! 오! 골! 충남 인터넷고 교체에서 들어온 배단영 선수가 팀의 세 번째 골을 장렬시킵니다. 자, 이 두 번째 골의 주인공 김지현 선수가 자 로빙 스루패스로 박스 안쪽까지 전달한 공 이 어느 팀의 배단영 선수가 오른발 강한 슈팅으로 오산정보고의 골문을 뚫어버렸습니다. 자 이렇게 교체에서 들어온 선수까지 자 골을 터뜨린다면은 자 이 충남 인터넷 골을 이끌고 있는 김성희 코치 차이나 코치가 더욱더 웃을 수밖에 없거든요. 자 박스 안쪽까지 여기서 슈팅! 오! 들어갔습니다! 충남 인터넷 골! 자 교체에서 들어온 역시 정다빈까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. 자 인터넷 골 네 번째 골 정다빈까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. 자 박스 안쪽까지 투입된 로빙 스루 패스에 자 집중해서 자 끝까지 골 결정력을 과시했던 정다빈 어느덧 스코어 4대1 충남 인터넷 골가 3점 차 리드를 가져갑니다. 오산정보고는 전반전에 오히려 인터넷고보다 날카로운 공격까지 가져갔었는데 자 결국에는 후반전에 자 두 번째 실점을 하면서 자 이후에는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 김지현 선수 팀의 주장 김지현 오른발 슈팅! 오! 들어갔습니다! 김지현! 자 팀의 두 번째 골 이후에 다섯 번째 골까지 만들어내는 팀의 주장 김지현 선수입니다. 자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 자 날카로운 오른발 중거리 가마차기 김지현 선수 자 오늘 날카로운 골 감각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 오늘 경기 자 충남 인터넷 골을 이끌고 있는 김성희 코치와 차이나 코치가 정말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. 자 용병수를 가동했는데 교체 투입된 정다빈 선수와 배단영 선수가 각각 한 골씩 기록하면서 자 다시 한번 김민경이 박스 안쪽까지 김민경 골 김민경 충남 인터넷고 여섯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. 자 왼쪽에서 전반전부터 자 요리조리 낮은 무게 중심으로 드리블을 시도했던 김민경 선수 자 결국에는 팀의 여섯 번째 골을 장렬시킵니다. 터치라인 아웃 오산정보고의 스루인
앞쪽으로 스루인. 네, 주심에 경기 종료 휘슬이 불렸습니다. 2022 춘계 한국 여자 축구 연맹전 자, 두 번째 예선 경기 경기 오산 정보고와 충남 인터넷고의 맞대결. 자, 오늘 경기 스코어 6-1로 자, 마무리 됐습니다. 자, 인터넷 고등학교가 공격을 전개, 패스 빠집니다. 골! 드디어 득점이 나옵니다. 스코어는 1-0. 인터넷 고등학교 순식간에 한 점 리드를 가져갑니다. 주장 완장을 차고 있는 김지현의 득점. 자, 순식간에 한 차례 센터 쪽으로 빠졌던 이 볼 곧바로 득점으로 인정이 됩니다. 이나영이 준비합니다. 갑니다. 이나영 막아냅니다. 정다희 골키퍼. 그러면서 경기 종료됩니다. 충남 인터넷 고등학교와 화천 정산고의 2조 맞대결 최종 스코어 1-0. 충남 인터넷 고등학교 주장 김지현 선수의 득점이 곧 결승골로 이어졌습니다.